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평생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당했던 학교폭력의 왕따 거기다 남에게는 말도 못할 정도의 사건들 운이 참 없는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회사에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퇴근하는데 막히는 길에 차선 변경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 뒷차가 멈춰서서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한참을 기다려주는 겁니다. 순간 왈칵 눈물이 났어요.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받아본 배려가 정말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늘 지는 쪽이고 늘 배려해주는 쪽이고 늘 도움을 주는 쪽이기만 했거든요. 근데 그 배려에 차 안에서 깜빡이로 고맙다고 인사한 후 펑펑 울고 말았어요. 그냥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그냥 따뜻한 공기가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 느낌. 그 운전자분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하시고 하신 배려였겠지만 저는 차 안에서 엄청 눈물을 쏟았습니다. 제 하루를, 늘 고통스럽고 외롭던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. 감사했습니다.